그 중에서 우리나라 국내 최초 에어타프 제품이고요. 이 겨울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약간 드래곤 같은 느낌이 나지 않나요? 가이라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생각보다 너무 잘 버티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타프, 위켄트립의 드래곤 에어타프입니다. 어서오세요. 캠프마블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갖고 온 이 제품 있죠? 이 제품을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작년 23년도죠. 23년도에는 정말 대 에어 텐트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에어 튜브를 사용한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24년도는 이게 아마 더 고도화되고 더 다양한 분야에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들 하냐?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이 바로 위켄트립의 에어타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타프도 에어로 설치를 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나라 국내 최초 에어타프 제품이고요. 이 한겨울에 갑자기 왜 타프를 소개를 하냐 하면은 제가 그냥 소개할 리는 없겠죠. 이게 이 겨울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 보관 가방인데 이 보관 가방은 양쪽으로 이 두 개를 들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버클이 있고 특이하게 여기는 지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위를 조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훨씬 더 여 안에 있는 수납 용량을 더 크게 만들기도 더 용이하고요. 제품을 꺼낼 때 그리고 넣을 때 좀 더 편하게 넣을 수 있는 방식이죠. 이게 용량이 크기 때문에 조금 에어 제품이기 때문에 접는 게 조금 힘들어지잖아요. 그래도 대충 접어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용량으로 크게 나왔어요. 기본 가방 안에는 두 가지 구성품이 들어있는데 바로 텐트 본품이에요. 텐트 본품이고 지금 여기 부피 보여드리죠. 생각보다 에어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에어빔이 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피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팩도 같이 내장되어 있어요. 내장된 팩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요런 식의 팩이거든요. 대략 한 센치는 한 25cm 정도 되는 것 같고 수동 펌프가 있는데 수동 에어 펌프는 아마 요 안에 들어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자체적으로 에어 펌프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펌프 호수가 있는데 요 끝에는 많은 어댑터들이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제품에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상단에는 기압을 측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계기판도 달려 있고요. 지금부터는 설치에 들어갈 건데 에어 제품인 만큼 에어빔에 공기를 적정함으로 넣어주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해요.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에어빔과 여기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에어 주입구죠. 에어 주입구를 보호하기 위한 스킨이 있고요. 이거는 옆에 벨크로가 있어서 사용을 안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닫아 놓을 수가 있어요. 이중 여기 이렇게 하나를 열면은 열로 공기를 주입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밑에 거를 열면은 자 공기를 빼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한 동작, 그러니까 펌프를 해서 지금 에어를 넣는 것만으로도 자립이 끝나거든요. 보통 타프를 설치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게 바로 이 타프를 자립시키는 데 있는데 지금 이거는 공기 주입만으로도 정말 쉽게 간편하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을 많이 받는 팩이나 아니면 이제 폴대들 있죠.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자 이렇게 자립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에어빔이 있는 이 네 곳에 있거든요. 이 네 곳에 팩을 박아줘야 돼요. 이렇게 모두 네 곳에 팩을 했고요. 지금 요 안 에어빔 안에 들어간 기압은 6psi. 이 앞에 부분들 완성을 시키려면은 이렇게 띄워야겠죠. 이걸 띄우는데 지금 사용할 거는 이제 폴대를 사용하면 돼요. 앞에 세 개 그리고 뒤에 세 개 총 여섯 개의 폴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구조가 좀 독특해요. 지금 여기 보면은 폴대를 꽂을 수 있는 아일렛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당기는 게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안으로 꺾여서 들어가는 이렇게 안으로 꺾여서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지금 웨빙은 여기 있죠. 이 꺾여 들어가는 부분 끝부분에 이게 달려 있어요. 드래곤 타프는 총 6개의 폴대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2개는 그 메인 폴대 그리고 4개는 사이드 폴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렉타 타프 칠 때 있죠. 대형 렉타 타프 칠 때 쓰는 그 폴대 그대로를 사용해요.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기는 한데 좀 다른 점은 렉타 타프에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힘들 있죠. 그러니까 막 스트링도 막 이중으로 사용해야 되고 뭐 팩도 막 긴 거
사용해가지고 깊게 박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조금 더 단순화된다는 장점은 있어요. 사용할 폴대는 위켄트립에서 나온 이 슬라이드 폴대고요. 이게 약간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폴대를 빼다 보면은 길이 조절하는 부분 있죠. 길이 조절하는 부분이 중간에 있어요. 폴대 중간에. 가운데 기본 폴대는 210을 잡으면 되고요. 양쪽 사이드는 160을 잡으면 된다고 해요. 첫 번째 폴대를 세울 때 주의할 점이 너무 한쪽부터 강한 텐션을 주면은 이게 지금 드래곤 타프 자체가 약간 기울어져서 좀 삐뚤어져서 설치가 됐으니까 지금 메인 폴대 처음부터 힘을 많이 주지 말고 먼저 메인 폴대 세워놓은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힘을 줘가면서 중앙을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완성된 위켄트랩의 드래곤 에어타프의 모습이에요. 지금 굉장히 독특한 모양이죠. 이런 타프를 가지고 하비타프 또는 터널형 타프라고 하는데 이 타프의 특징은 바로 옆면에 벽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 타프에 대한 재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가로 450, 세로 450, 그리고 높이는 2m 10.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방이 모두 개방된 타프에 비해서는 높이가 좀 다소 낮지만은 이게 터널형으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의 타프들 중에서는 그리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중간 형태의 사이즈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총 무게가 이 스킨이 12kg 정도 나가는데 이 무게가 다른 타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무거운 편에 속하지만은 에어가 들어간 제품이라고 친다면은 아마 그렇게 무거운 제품이 아닐 겁니다. 또 이게 보게 되면은 이 스킨 있죠. 이 스킨이 립스탑으로 되어 있는데 무려 두께가 420D입니다. 일반적으로 타프를 만드는 스킨이 150D 정도 좀 넘어간다고 보게 된다면은 보통 그런 일반적인 타프들에 비해서 벌써 2배 이상의 두께를 가진 제품이에요. 강도가 더 우수할 거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더해서 펌프 그리고 팩까지 모두 더하는 총 무게는 대략 16kg 정도 나갑니다. 색상은 총 두 가지로 카키와 베이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용한 드래곤 타프는 카키색입니다. 에어빔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립을 시키는 데는 굉장히 쉬운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타프 모양 자체가 터널형, 그리고 양쪽 옆에 그 공간이 지금 막아져 있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대한 영향도 조금 덜 받는, 그러니까 바람을 좀 막아줄 수 있고 또 프라이버시까지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터널형 타프가 여기 앞부분 있죠? 이 앞부분까지 스킨이 있어요.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일종의 터널형 텐트들하고 거의 진짜 흡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드래곤 타프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커팅이 지금 이게 사선으로 되어 있죠. 이런 유의 커팅 때문에 일반적인 터널형 타프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이서 드래곤 타프를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스킨에서는 립스탑 구조가 보이고요. 두께가 화면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진짜 실제로도 만져보면 굉장히 두꺼운 편이에요. 그리고 내부는 블랙 코팅이 되어 있죠. 이것도 내부로 들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킨에서 바로 고정시킬 수 있는 팩다운 부분은 총 네 군데인데 금속 D링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바느질도 이중 박음질 이상으로 좀 꼼꼼하게 되어 있어요. 에어타프 같은 경우는 옆에서 부는 바람 있죠. 바람에 약간 취약할 수도 있어서 지금 가이라인이 달려 있는데 가이라인 포인트는 총 네 군데가 가이라인이 달려 있고요. 이 가운데에도 아주 큰 창이 있어서 안쪽에서 열어서 바깥쪽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 외부 구조는 이 검은색 있죠. 이 검은색 구조는 지금 메쉬로 되어 있어요. 이게 독특한 커팅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그 거대한 창 덕분에 이게 지금 모양 자체가 일반적인 타프, 그러니까 하비 타프, 터널형 타프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독특한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드래곤 같은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 이 타프의 이름이 드래곤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드래곤 타프의 에어빔 같은 경우는 지금 가운데에서 자립 형태를 도와주는 형태고 완벽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폴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폴대를 보면은 지금 폴대에 직접적으로 이런 웨빙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밑으로 스킨이 지금 각 일정한 각도로 지금 꺾여 들어가면서 이 끝에 부분으로 지금 웨빙이 걸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지금 여기 보면 지퍼 라인이 있죠. 즉 여기에 옵션들이 붙을 거고 이 옵션이 붙는 거에 따라서 이 타프의 용도가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지퍼 라인이 완전히 가려서 보이지 않고요. 비가 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가려지기 때문에 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내부를 살펴보면은 지금 에어빔 있죠. 에어빔은 뭐 가운데 두 줄이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색상 자체가 블랙이죠. 이게 블랙 코팅이라고 해서 무려 3회가 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햇빛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차단해 주게 되죠. 자립을 할 수 있는 에어빔 자체가 이 두 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래 있죠. 독특하게도 이 아래에 한 줄, 그리고 한가운데 여기 한 줄이 더 있어요. 그래서 리치폴 역할을 하는 총 3개의 에어빔이 또 이거의 자립을 도와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제기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리치폴 역할을 하는 사단부에 있는 에어폴대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파쇄석이나 이런 데 그냥 그 노출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내구성에 문제가 되거나 바로 손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있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요 밑에 이 검은색 천 있죠. 이 검은색 천은 일반적인 천이 아니에요.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밑에 대놓을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일체형이고요. 당연히 일체형이고 지금 재질 자체는 PVC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타포린이라고 하죠. 그런 그 바닥에 그 그라운드 시트 같은 거 있잖아요. 거의 그것과 동일한 재질인 것 같고 굉장히 질겨요. 하단부 에어빔은 이걸로 지금 보호를 해주고 있는 형태예요. 보통 타프에는 오링이 없죠. 그런데 지금 이 드래곤 에어타프는 에어빔을 감싸는 이 천, 이 스킨 밑에 오링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 스킨에 달려있는 오링 포인트는 지금 하나, 둘, 그리고 이 가운데 셋, 그리고 요 양쪽 그 약 뒷부분 있죠. 이 뒷부분도 앞부분과 동일하게 둘 해서 총 다섯 군데가 있고요. 여기에 약간 독특하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도 뭔가 걸 수 있는 고리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에어빔 쪽에 바로 붙어 있는 거라서 뭐 사용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드래곤 타프에 에어빔이 붙어 있는 방식은 이렇게 스킨으로 감싸져 있는데 이게 모두 벨크로로 돼 있어서 이렇게 해체가 할 수 있어요. 에어빔에 AS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이 에어빔만 따로 분리해서 보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도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벽면을 보겠습니다. 벽면에는 지금 여기에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죠. 이게 진짜 독특해요. 이게 지금 창문이거든요. 이거 보면은 중간에 창문 역할도 하고 환기 역할도 하고 약간 이게 이것까지 있다 보니까 이 드래곤 타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텐트에 가까운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외부는 메쉬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밑에 스킨도 정리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고리 구조가 있어요. 바닥을 보면은 이 모양을 잡아주는 두 개의 웨빙 구조가 있는데 지금 여기 에어빔을 보호해주는 스킨에 달려 있는데 또 분리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타프라는 명칭답게 앞 뒤로 와이드하게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고요. 내부에는 오링부터 지금 창까지 텐트의 요소도 모두 같이 두루두루 가지고 있는 약간 독특한 진짜 장비예요. 사실 오늘 리뷰를 찍기에는 그렇게 좋은 날씨는 아닌데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약간 다른 모습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상태는 눈이 진짜 많이 온 상태고요. 진짜 이럴 때 리뷰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림은 나오잖아요. 더군다나 바람까지 불어주는데 바람이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세요. 영상에는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가이라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생각보다 너무 잘 버티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장점 중 하나로 뽑힐 것 같아요. 이렇게 리뷰가 마무리 되어버리면은 이 한겨울에 타프만 리뷰한 꼴이 되죠. 지금 이 드래곤 타프는 텐트적인 요소도 좀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10분 활용한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부에서 보여드렸던 지퍼 라인 있죠. 그 지퍼 라인에는 옵션을 달 수 있는데 이 옵션을 달게 되면은 어떤 걸 다냐에 따라서 타프 스크린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쉘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 겨울에는 쉘터가 더 어울리겠죠. 옵션 구성품은 이 앞뒤로 설치할 수 있는 우레탄 창하고요. 그리고 전용 팩도 같이 들어있네요. 옵션을 달 수 있는 지퍼, 이 지퍼 부분은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투웨이 두 개로 지퍼 두 개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 연결해서 올리면 설치가 끝납니다. 생각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느껴지는 게 바로 여기서도 느껴져요. 폴대 안쪽으로 이 옵션이 설치되는 게 아니라 폴대 바깥쪽으로 설치가 돼요.
내부 안에서 이 폴대랑 이 옵션을 결합시킬 수 있는 이 벨크로도 있고요. 자, 어떠신가요? 이게 그냥 뭐 스크린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또 더 좋게 말하면은 에어 쉘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 그리고 앞에 전체가 다 통우레탄 창이다 보니까 개방성도 진짜 좋아요. 이 옵션은 아까 순서하고 마찬가지로 외부부터 한번 살펴보죠. 여기 가장 넓게 펼쳐진 부분 있죠. 이거는 우레탄 소재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카키색이죠. 이거는 지금 이 드래곤 타프의 스킨하고 동일한 소재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색상도 완전히 동일을 해요. 지금 밑에 보면은 이거 지금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게 스커트가 달려 있거든요. 이 스커트 소재도 완전히 색상이 동일한 거가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같은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베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밑에 부분이 지금 PVC로 된 스커트가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타프에서 이렇게 설치되는 스크린은 내부에서 설치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달아붙인다 하더라도 바람에 취약한데, 지금 이 드래곤 타프 같은 경우는 바람에도 굉장히 강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겨울에서 사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또 여러 군데에서 또 편의성이 좀 돋보이는 게, 제가 아까 방금 나온 문 있죠? 이런 식으로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리도 같이 달려 있다는 점이에요. 지퍼 라인이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도 열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도 열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이 조그만한 이 부분 있죠? 이 완전히 피트되는 이 조그만한 부분도 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레탄 창 옵션을 모두 설치했을 시 가로 4m 50, 세로 3m 50, 높이 2m 10에 돔 텐트 하나가 생긴 것 같아요. 에어빔의 꺾이는 구조가 급경사라서 생각보다 죽는 공간도 없고요. 지금 내부에서 보면은 완전히 동일한 핏으로 지금 전면을 다 막았잖아요.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아늑하고요. 그리고 우레탄 창에서 바깥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거의 통창이 다 앞에 보이는 그런 그 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 스킨이 지금 여기 드래곤 타프 스킨하고 동일한 소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내부 안에 있는 색상도 블랙 색상, 블랙 코팅이 입혀져 있어요. 옵션 구성품 중에 팩이 있었잖아요. 이 옵션에도 자체적으로 또 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D링이 설치되어 있고요. 메인문이 되는 이 앞부분에는 이게 D링으로 아니라 고무줄, 탄성끈으로 되어 있어서 앞에 팩을 하고 걸어놓다 하더라도 쉽게 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즉 옵션도 풀팩을 하게 될 경우에는 팩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정면 문 앞쪽에 하나, 그래서 총 다섯 군데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위켄트립의 지금 드래곤 타프의 우레탄 그 옵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날씨가 풀리게 되면은 이 상태로 또 사용을 할 수 없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스크린으로 할 수 있는 메쉬 옵션도 곧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 드래곤 타프 어떻게 보셨나요? 타프로서의 하나의 역할 뿐만 아니라 뭐 여름에 타프 스크린, 그리고 겨울에는 우레탄 창을 모두 설치한 돔 텐트의 역할까지도 같이 겸할 수 있는 바로 이 다용도 에어 타프. 제가 체험해본 위켄 트립의 드래곤 타프. 자, 역시 장점으로는 쉬운 설치에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 에어빔만으로도 자립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힘이 좀 덜 들어가서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본다면은 지금 역시 지금 옵션 달아붙인 거 보이시죠? 이 또 옵션을 달리 달라붙이면은 또 타프 스크린이 되고, 또 지금 같은 형태는 또 쉘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마지막 여기서 확인한 장점인데, 이렇게 타프인데도 불구하고 바람에 굉장히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설치 시간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진 않는다. 그리고 지금 이 설치 과정들 있죠. 과정이 단순화되지 않았다. 이게 좀 단점일 것 같아요. 이 단순화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폴대를 6개를 세워야 되고요. 또 이 폴대 6개를 세우는 과정이 렉타타프 설치라는 과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역시 설치가 힘이 안 들어가서 또 쉽다라는 거는 또 사실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뵙죠.